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중간고사 브레이크를 앞두고 중위권에서 1승을 더 챙기려는 팀들의 노력이 치열합니다. 오늘도 1승의 간절함으로 코트에 나선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와 그 에너지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은 시즌 2승 2패 동률을 이루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중간고사 브레이크 전 5할 승률 이상을 가져갈 마지막 팀은 누굴까요? 기대했던 경기력이 나타나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와 아직까지도 이 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도깨비팀 상명대학교의 맞대결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중간고사 브레이크 마지막 전인데 이 1승의 귀중함 모든 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경기 이기고 나면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뭐 승리한 가운데서 휴식기에 들어가고 지면 그 또 반대로 패배한 느낌을 가지고서 한 3주 정도 또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 3주 보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또 달라지겠죠,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또 승인을 하나 더 챙기고 2주 뒤를 맞아가면 3주 뒤나 그렇죠. 좀 부담이 좀 덜하면서 또 경기를 치러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시즌 막판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1승 1승이 굉장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나누는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기고 지고냐에 따라서 시즌 막판에 갔을 때 플레이오프 진출할 때 굉장히 아쉬운 경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다 무조건 네. 이겨야 되겠죠. 이번 시즌이 참 또 지난 시즌과 다른 게 연승하고 있는 팀,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이 있긴 하지만 그 외 팀들 아직까지 뭐 누가 누구를 이길지 모르는 그런 매치업이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대가 지금 4연패에 빠졌는데 나부도 당국대가 4연패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 이상 이변 같은 일들이 뭐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조선대학교도 계속 지고는 있지만 지난 경기인가요? 경희대학 경기에서 한 점 차로 아쉽게 패배하는 그렇죠. 그런 경기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대 이민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만큼 이제 극적인 승부였거든요. 네. 경희대가 지금 조선대에게 잡혔다? 그거는 정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최대 이변 이번 시즌 그렇죠.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팀들이 누구를 만나든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매치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오늘 두 팀 상명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지금 2승 2패 동률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상명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상위권 전력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전력 이상의 성적도 보여주지 못하는데 올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고려대와 연세 다음 전력으로서 동국대와 성균관대가 꼽혔는데 동국대는 그 예상보다 조금 못한 그런 성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 벤치가 상당히 또 좀 심각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더군다나 뭐 앞에 이제 중앙대에게 역전패를 또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약간 감지되고 있죠. 그렇죠. 반면 상명대는 정말 이번 시즌 없다 이렇게 하지만 또 경기 나가면 또 재밌게 잘하고 또 경기를 그러니까요. 또 가지고 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3학년 3명인 네, 전성환 선수, 김성민 선수, 곽동희 선수 이 3명이 또 중심을 잡아주고 여기에 4학년인 김한솔 선수와 정진욱 선수가 확실히 이제 중심을 또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 5명이 네. 이루는 베스트 5는 어느 팀에 내놔도 좀 밀리지 않을 만한 중상위권 대학들과 맞붙어도 충분히 전력이 맞출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곽정훈 선수가 식스맨에 나오는데 곽정훈 선수도 제대로 자기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명, 7명 정도로 선수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스맨이 조금 부족한 거 빼고는 전력이 괜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명대학교 벤치, 상명대학교의 이상용 감독은 누구 하나 다칠까봐 지금 마음 졸이면서 그렇죠.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저희가 동국대학교를 먼저 잡아봤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경기 역전패 좋지 않은 팀 분위기 기대했던 동국대의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그렇죠. 많은 팬들이 시즌 전에 기대를 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했잖아요. 동국대 그러니까요. 지금 동국대 출발할 때 연세대에게 너무 대패를 당하면서 그 충격이 조금은 있는 듯해요. 근데 물론 변준영 선수가 조금은 이제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이제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작용을 했는데 그래도 경기를 거듭하면서 경기력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동국대 이번에 우승을 넘볼 수 있는 그런 팀 그런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동국대가 좀 아쉬운 모습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경기도 저희가 좀 그 아쉬운 모습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모습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지금 계속해서 화면에 변준영 선수의 모습이 잡히는데
상당히 표정이 심각해요. 네, 변준영 네. 선수가 이제 중앙대 경기에서 또 손목을 다쳤다고 해요. 이 개막전 연세대 개막전 전에 손목을 다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경기를 회복하면서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경기를 이제 회복한 다음에 이제 지득점력까지 갖추고 있었었는데 또 중앙대와의 경기에서 또 다쳤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조금 애매합니다. 예. 연세대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슛에 있어서 약간 뭐 주저하는 경향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좀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도깨비팀에서 이제 다크호스로 이 도깨비팀 본인들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팀인데 이제 몇 경기 치르면서 생명대 강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그렇죠. 다크호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충분히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팀이다라는 걸 전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동국대마저 잡는다 그러면 확실히 1라운드는 성공적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점 슛 그리고 김한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자, 김한솔 선수 얘기를 먼저 하죠. 화면에 잡히니까요. 네네. 이 김한솔 선수가 주장으로서 팀에서 버텨주고 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상명대가 지금 이제 각동희 선수가 골밑을 지키고 있지만 각동희 선수 혼자서는 골밑을 지키기엔 버겁거든요. 김한솔 선수가 이제 상명대로 편입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생각보다 조금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 이번 시즌 들어와서 경기를 거듭하면서 좀 경기 감각을 찾고 높이에서 위력을 좀 발휘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건국대의 경기에서는 승리 수훈 역할도 했었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김한솔 선수에 대한 기대감, 지난해 정강호 선수의 자리를 잘 메꿔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텐데 오늘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 석점슛 성공률이 네. 상명대학교가 상당히 높습니다. 36.47%. 자, 뭐 2점슛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39.76인데 네. 이번 시즌에요. 그렇죠. 지금 석점슛으로 지금 거의 승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36%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좀 못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동국대의 3점슛 성공률이 25%거든요. 네. 이걸 비교를 하시면 상명대가 얼마나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동국대는 우승을 노렸던 팀이고 네네. 상명대는 중위권 강자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싶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록을 한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먼저 오늘 경기에 임하는 동국대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번 가드 정호상, 5번 가드 변준영, 10번 포워드 주경식, 22번 가드 김형민, 그리고 32번 센터 조우성 선수가 먼저 출전을 합니다. 서대성 감독이 이끌고 있고 오늘 김형민 선수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서대성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보다는 기존에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좀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 가드 전성환, 9번 가드 정진욱, 10번 가드 김성민, 11번 센터 김한솔, 14번 포워드 곽동기 선수가 먼저 오늘 경기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상윤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요. 자, 김성민 선수가 그 석점슛, 상명의 석점슛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팀의 주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민 예. 선수가 슛이 터진다 그러면 상명대가 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동국대는 그러면 조금 패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국대 입장에서는 김성민 선수 수비를 철저하게 또 하려고 하고 나올 겁니다. 지난 경기에서 김성민 선수가 31점을 득점했고 석점슛만 4개를 넣고 첫 경기 중앙대 경기에서는 석점슛 5개나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이 김성민 선수가 얼마나 잘 터져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그렇지만 양팀이 이번 시즌 턴오버가 좀 많은 팀이에요. 네. 뭐 동국대학교도 14.75개 거의 15개 가깝고 게임마다 상명대학교도 14.25개 좀 많은 편의 턴오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개라도 줄이는 팀이 승리로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특히 앞선에서 나오는 실책은 속공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책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되겠죠. 자, 1쿼터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선수 동국대학교 10번 주경식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한번 오늘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주목해보시면 좋은 또 경기 관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상명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맞대결 1쿼터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점프로 시작됐고요. 먼저 동국대학교가 공을 잡았습니다. 동국대학교 조우성이 쳐냈고 동국대학교는 오늘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고요. 그리고 상명대학교는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스트 라인업이 나왔고 동국대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김영민 선수가 오늘 의외의 모습으로 먼저 나왔는데요. 정호성의 슈팅이 일단은 막혔고 빠르게 넘어왔던 생명대입니다. 던지는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진욱의 석점이 이번에는 불발이었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한조 선수가 블락으로서 기분좋게 수비를 성공했었거든요. 예. 네, 그 기운을 좀 이어나가면 좋겠네요. 상명대 지역방을 서고 있습니다. 자, 지역방으로 먼저 상명대가 동국대학교 공격을 한번 막아볼 텐데요. 동국대학교가 어떻게 잘 공격하는지요. 샤클락 2초. 자, 넘어졌는데요. 여기서 심판 피슬.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상명대로서는 아깝고 네. 동국대학교에서는 좀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다 되었었거든요. 지금 저게 넘어졌기 때문에 또 실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네. 동국대 입장에서 실책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파울이 나오면서 이제 공격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제한 시간도 좀 더 벌었고요. 14초에서 다시 공격 제한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조우성 뒤쪽으로 변준영이 공을 잡았습니다. 다시 정우상 여기서 또 휘슬이에요. 오, 김한솔 파울인가요 또? 벌써 두 개 아닌가요? 자, 시작하자마자 김한솔 선수가 연속으로 파울을 범합니다. 거의 뭐 20초도 안 되는 간격, 10초도 안 되는 간격으로 지금 파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국대는 김한솔 쪽을 노릴 것 같은데요. 예, 자, 높이를 이용한 조우성의 득점입니다. 예, 지금도 김한솔 선수가 파울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비를 못했고 조우성 선수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2m6cm 이번 신입으로 들어온 조우성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본격적인 엘리트 농구를 시작했던 선수고요. 열렸어요. 석점! 백보드를 맞췄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정강욱. 왼쪽에서 이번엔 전성환. 짧아요. 자, 리바운드 김한솔. 자, 김한솔 실책이에요. 자, 변준영이 공을 잡고 노르패스 주경식 더블 클러치 마무리. 주경식이 차분하게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주경식 선수와 변준영 선수 두 선수 호흡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지금도 그 호흡을 자랑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두 선수가 시너지가 나고 폭발한다면 어느 팀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네. 주경식 선수가 이제 상명대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슛까지 이어가기 좀 힘든 자세였는데 그걸 또 마무리까지 하네요. 자, 슛 동작에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유투 두 개를 상명대학교가 얻어내겠습니다. 김성민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던지는데요. 1구 성공합니다. 김성민 선수가 첫 번째 3점 슛을 실패했는데 지금 김성민 선수는 첫 번째 이제 슛이었는데요. 네. 두 개 다 모두 넣었다면 조금 슛감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변준영. 변준영이 공을 잡고 왔어요. 오른쪽 툭 쳐냈습니다만 사이드 아웃. 자, 조금 전에 김성민 선수는 자유투 하나만 성공을 했고요. 스코어 4-1입니다. 김형민. 다시 정호상. 자, 주경식 들어옵니다. 주경식 직접 성공합니다. 자, 오늘 상명대학교의 이상윤 감독 네. 변준영 선수보다 주경식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가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주경식 선수와 곽동희 선수가 매치업이었었는데 예. 주경식 선수가 본인이 곽동희 선수보다 조금 더 빠른 발을 활용하는 그런 득점을 만들었고요. 지금 상명대는 또 이제 실책이 나왔죠. 예. 지금 경기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실책을 좀 줄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상명대는 벌써 두 번째 실책이 나왔거든요. 자, 턴오버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점수도 계속 내주고 있고 본인들은 득점을 자유투 하나만 하고 있는 상명대입니다. 상명대 지역방 아니고 이제 대인방으로 바꿨습니다. 자, 선수들이 넘어졌고요. 오른쪽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 연결하지만 끊어내는 전성환. 전성환 선수가 상당히 능력 있는 가드인데 이번에 잘 스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성환 드라이빙. 자, 페인트 존까지 들어왔고 깊숙하게 들어왔고 곽동기. 곽동기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에어볼. 자, 빠르게 변준영. 여기서 정진욱의 파울입니다. 정진욱의 파울. 이 상명대학교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파울은 상당히 또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파울이 늘어나면 상명대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난 경기에서도 좀 부담스럽긴 했었습니다만 파울 관리를 그래도 마지막에 잘하면서 이 건대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 파울이 많아지면 팀 내부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또 교체 선수가 그리 충분하지 않은 상명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동국대는 김영민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백성 선수 투입을 했습니다. 예.
자, 곽동기 리바운드. 전성환 다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상명대입니다. 아직 자유투 한 점밖에 득점이 없는 상명대. 김한솔. 자, 김한솔 1대1. 자, 김한솔이 아 들어왔어요. 김한솔 쫓아냈고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됐고 다시 볼이 잡아서 슛 하지만 오펜스 파울. 자, 이렇게 되면 김한솔이 파울이 3개예요. 이렇게 되면 김한솔이 파울이 3개입니다. 김한솔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가 골밑까지 잘 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도 마무리만 잘 했다 그러면 공격 리바운드 물론 잡았지만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지금 같은 공격자 파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예. 공격 리바운드 잘 잡은 다음에 힘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공격자 파울. 상명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파울이 나왔습니다. 상명대가 지난 경기들을 기록을 보면 교체 선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6-7명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거의 다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7명 정도로서 경기를 운영하는 편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키 큰 또 김한솔이 빠져나간다면 또 상당히 또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곽정원 선수가 대신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곽정원 선수가 들어오면 김한솔 선수 대신에 곽정원 선수가 들어오면 스피드 쪽에서는 좀 더 빨라지고 그렇죠. 또 곽정원 선수가 뭐 탄력이 좋기 때문에 높이 쪽에서 뭐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3점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우성 선수와 주경진 선수 트윈타워가 나오고 있거든요. 높이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밀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메워줄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초반 6-1 득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상명대는 지금 한 점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주전 포워드 센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김한솔 선수가 파울 3개 1쿼터에만 지금 3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자, 교체를 해주네요. 네, 네. 말씀드린 대로 곽정훈 선수가 대신 나왔습니다. 자, 곽정훈 선수가 대신 나왔고요. 부산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2학년 곽정훈 선수가 대신 김한솔 선수를 대신해 코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상명대 작전 시간이 끝이 났고 동대 공격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정우상 뒤쪽 변준형 오른쪽으로 잘 내줬고요. 주경식 자 올라가지 못하죠. 외곽으로 내줬고 자 하지만 공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왼쪽 정우상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싸움 자 루즈볼 결국 따내는 상명대학교. 자 이번엔 변준형의 파울입니다. 오, 지금 현재 정진욱 선수가 뭐 초반에 야투가 좀 들어가진 않았지만 몸을 날리면서 리바운드 하나 잘 잡아줬습니다. 예. 네, 이 리바운드 하나가 상명대 선수들의 투지를 또 살릴 수 있거든요. 주장이 4학년이 선수가 제일 몸을 날리기 때문에 지금 코트 안에 있는 후배들이 더 집중해서 경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상명대가 또 이 투지 하나는 또 두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합니다. 석점 김성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동길 리바운드 잡았다가 놓쳤는데 마지막 결국 다시 잡아냈고요. 전성환 자 막혔다가 외곽으로 연결 그리고 던집니다. 석점 곽정훈 들어가지 않았고 곽동기가 마무리합니다. 곽정훈 선수 패스인 것 같은데요. 거의 뭐 패스가 돼버렸죠. 네. 네. 자 곽동기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상명대로서 첫 번째 야투 성공이죠. 예. 곽동기도 지난 경기에 야투 성공이 없었거든요. 오늘 1쿼터에 첫 야투를 득점하는 곽동기 6-3. 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곽정훈. 전성환.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또 곽정훈 선수가 탄력이 좋으면서 리바운드를 잡아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렵게 잡았고 다시 파고들면서 정진욱 막힙니다. 슛블락이 나왔고 빠르게 나가는 동국대학교 오른쪽 이민석. 자, 이민석 두 명에게 막혔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민석의 턴오버입니다. 네, 공을 들었다 놨다 캐링 더 볼이라고 하죠. 네. 네 실책이 나왔습니다. 자 공격권을 내주는 동국대학교. 생명대를 다시 또 하나 만들어가면서 착실하게 또 따라 붙어야 되는데요. 전성환. 자 전성환 페인트 쪽까지 파고 들면서 본인이 직접 점프슛 도전. 자 이제 6-5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또 득점 성공한 이후에 곽동기 선수가 공을 건드렸기 때문에 딜레이 오브 게임에서 경고 하나 줬습니다. 네.
한 점 차로 추격당하고 있는 동국대. 동국대가 초반에 득점을 계속했는데 또 턴오버예요. 계속되는 턴오버가 나오는 동국대학교. 자, 상명대는 역전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김성민 하나 파고들다가 외곽. 여기서 파울이에요. 자, 이번에는 김성민의 실책이었는데. 그렇죠. 파울이 나왔어요. 김성민 선수가 방금 이대로 좋은데 방금 같은 경우에 패스보다는 본인이 마무리하는 게 더 나았거든요. 예. 지금 다행스럽게 이제 파울이 나온 거고요. 지금 또 상명대 같은 경우에 정진혁 선수의 허슬 플레이 하나 그 이후에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자, 곽정훈도 놓치네요. 자, 두 팀 모두 오늘 경기 전에 턴오버가 많은 팀이라고 했는데 1쿼터 상당히 많은 턴오버를 두 팀이 범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벌써 4개거든요. 예. 자, 일단 이 턴오버를 좀 줄이면서 양 팀의 경기력이 좀 끌어올라가야 될 텐데 두 팀 모두 1쿼터는 조금 아쉬운 그런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대1 외곽으로 연결. 자, 파고들면서 다시 주경식 훅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명대학교 다시 한번 쫓아가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곽정훈 석점 들어갑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던 곽정훈 석점 만들어내면서 역전의 성공.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상명대가 김하철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곽정훈 선수가 들어왔을 때 다른 색깔의 농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김한조 선수가 3반칙에 걸리면서 위기였는데 곽정훈 선수가 대신 들어오면서 그 위기를 조금 기회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동국대도 지금 변준영 선수가 첫 번째 슛을 시도하긴 했지만 공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상명대도 변준영 선수의 득점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진욱 수비가 좋은 정진욱 선수를 더 붙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경식 선수 중심으로서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외곽이 조금 터지지 않다 보니까 주경식 선수도 골밑에서 득점하는데 좀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경식 선수가 또 골밑에서 상당히 매치업이 좋다고 생각했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곽동기 그리고 김한솔 선수보다 어쩌면 한 수 위의 기량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1쿼터 지금까지는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페이스업에 의한 돌파로 해서 득점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업 득점을 하려고 하는데 상명대가 또 도움 수비를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도움 수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외곽으로 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외곽에서 좀 슛이 안 터지고 있죠. 네. 자, 동국대학교가 역전을 허용했고요. 작전 시간을 끝냈고 다시 공격으로 넘어옵니다. 아직까지 변준영 선수가 이렇다 할 슈팅 찬스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준영. 자, 반대편 백승환. 다시 이민석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심판 휘슬. 지금은 조호성 선수가 리바운드를 뜰 때 박정원 선수를 밀었습니다. 네. 조호성 선수의 파울. 공격권을 동국대학교가 다시 내줍니다. 작전 시간까지 부르면서 흐름을 끊어놓으려고 했고 상대방의 그리고 본인들의 흐름을 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 다 지금 현재 이제 팀 파울 4개씩 걸렸습니다. 네. 곽동기가 외곽까지 나와서 잡았고 김성민 드라이빙 다시 외곽. 자, 공이 살아있습니다만 샷클락 4초 3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성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노카운트예요. 이번엔 노카운트입니다. 동국대 높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지금 주경신 선수를 빼고 조우성 선수만 골밑에 세워놨는데 그럼에도 높이가 좋기 때문에 상명대 선수들이 높이 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석 오른쪽에서 다시 조우성. 조우성이 잡고 오랜 시간이 있는데요. 다시 뒤로 뭔가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인데요. 샷클럭 5초 하지만 전성환 가로채기 직접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레이업. 아, 이걸 놓치네요. 아쉬운 상명대. 그리고 역습 동국대학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 연결. 다시 백승환 왼쪽 변준영. 변준영 탄력을 이용해서 다시 외곽 하지만 또 턴오버예요. 이번에는 아웃넘버 완벽한 아웃넘버. 여기서 백승환이 파울로 끊습니다. 바스켓 카운트로 인정이 안 되는군요. 아쉬워하는 상명대학교 벤치 그리고 김성민의 저 웃음은 아쉬움. 그 웃음입니다. 네, 3대1 속공 상황이었거든요. 예. 물론 개인기를 통해서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건 좋았지만 패스 플레이를 했다면 좀 더 완벽한 득점기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 앞 전성환 선수가 속공 기회를 놓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속공을 마무리까지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죠. 분명히 아웃 넘버 상황이었는데 옆을 좀 느끼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그리고 자유투 1구도 실패하고 있는 김성민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자, 김성민이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50%밖에 안 돼요. 지금 4개 던져서 2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6대9 상명대가 한 점을 더 벌렸습니다만 석점슛 한 방이면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점수차. 에쿼터 상당히 두 팀 턴오버가 많고 아쉬운 장면들이 많습니다만 상명대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민석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림을 맞지 않았고 김성민 빠르게 달려갑니다. 빠른 김성민 직접 뒤로 마무리 곽정훈입니다. 자, 이번에 상명대 빠른 농구가 빛을 내는 순간입니다. 상명대는 아이러니하게 김한조 선수가 나갔는데 오히려 더 모든 선수 리반드에 가담하니까 리반드가 살아났고 이게 예. 결국 빠른 속공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열렸어요. 백승환 들어가지 않아요. 리반드 싸움. 자, 페인트존에서 혼자인데요. 이걸 끊어내는 상명대학교 공격 살아있습니다. 곽정훈 직접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그리고 점수를 더 도망가는 상명대학교입니다. 6대13. 자, 6대1에서 지금 6대13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호상 다시 주경식 1대1 하고 듭니다. 샤클락 2초 페이드웨이 2점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자, 동국대가 안 풀리기 시작했고 이 패스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과감하게 이 아울렛 패스를 한번 던져봤는데 길었어요. 시도는 좋습니다. 방금은요. 방금 예. 같은 경우에는 시야 딱 보였기 때문에 패스 착지가 잘 내줬고 이런 적극적인 또 패스가 길면 속공으로 연결을 하지 못 상대방이 속공을 연결하지 못하거든요. 네. 뭐 이런 또 과감한 플레이들이 또 경기 보는 재미를 더해주거든요. 그렇죠. 석점 들어갑니다. 답답했던 동국대학교의 공격 물꼬를 터주는 백승환 석점입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3점 슛이거든요. 예. 답답한 공격을 딱 풀어주네요. 지난 시즌도 25개 던져서 13개를 성공. 성공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아요. 박정훈 에어볼. 리바운드 추경식. 8대13 1쿼터 남은 시간 15초입니다. 자, 턴오버예요. 한 번 더 득점할 수 있는 상명의 기회. 김성민 직접 올라갔고 성공해냅니다. 김성민 득점. 그리고 1쿼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아, 마지막에 김성민 선수의 득점까지 15대 8이 됐군요. 동국대는 주지 않아도 되는 득점까지 주면서 예. 결국 7점차까지 벌어졌네요. 저희 백성환 선수 3점이 아니고 2점 슛이었네요. 아, 백성환 선수가 2점으로 인정이 됐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5대 8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2쿼터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보셨던 화면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달리다의 런 그리고 배우다의 런이 합성이 된 러너. 스포츠를 배우고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또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팀원 4명이 한 팀이 돼서 팀을 만들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www.kusf.or.kr로 접속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고요. 4명 중에 2명은 반드시 스포츠 선수 출신 1년 이상 선수 등록이 됐던 그 선수를 모집하셔야 합니다. 안내 잘 받으시고요. 4월 12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청하십시오.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쿼터로 넘어왔습니다. 1쿼터 두 팀의 턴오버밖에 보이지 않네요. 턴오버가 동국대학교가 7개, 상명대학교가 5개,
한 쿼터에 기록한 턴오버 치고는 두 팀 모두 다 많아요. 그렇죠. 이대로 실책을 한다 그러면 한 경기에 20개 이상 실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턴오버를 줄이는 팀이 오늘 유리할 것 같은데 일단은 동국대학교 초반에는 상명대가 턴오버가 더 많았는데 1쿼터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명대학교보다 동국대학교의 턴오버가 많아지면서 지금 스코어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김한선 선수가 3반칭에 걸린 이후에 곽정훈 선수가 나오고 그 이후에 경기가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버렸죠. 예. 자, 2쿼터가 시작이 됐는데요. 2쿼터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8대15에서 경기가 이어집니다. 전성환, 조준, 발사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공격 빠르게 나가는 동국대학교인데요. 이미 상명대 수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 다시 김종욱. 자, 동국대학교가 2쿼터 돌아 선수들을 좀 바꿨어요. 여기서 또 턴오버. 가로챙이 성공하는 전성환, 그리고 주경식의 파울까지. 자, 주경식의 파울이 조금 과격했다라고 이 상명대 벤치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무릎을 사용한다라는 게 나왔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티파울 경고가 주어진 걸로 보이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김정호 선수를 넣어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겼었는데 그게 예의치 않자 변준영 선수를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예. 8대15입니다. 변준영이 다시 들어왔고요. 김성민 더블팀 다시 박동기. 자, 박동기도 미들레이지가 되거든요. 자, 파고들면서 박동기 1대1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티빈 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티빈 또 들어가지 않아요. 또 잡아냈고 또 넣습니다. 집념의 곽동기. 집념이 대단하네요. 아, 수밖에 안 넣습니다. 몇 번인가요? 지금 DB와 SK 경기에서 벤슨이, 예. 템포 1차전 때 벤슨이 3쿼터에 저런 모습 보이고 난 다음에 경기 주도권도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자, 곽동기가 또 집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쿼터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상명대학교입니다. 1쿼터 상명대와 성균관대 리바운드를 보면 12대7이거든요. 이 곽동기 선수, 김할철 선수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상명대가 더 리바운드가 더 좋아졌습니다. 예. 자, 동국대학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잡아냅니다. 오른쪽 백승환이 다시 던졌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자, 베이스라인 아웃을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백코드 위쪽에 맞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아예 상명대의 공격권을 전멸을 했습니다. 상명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성민이 이번에는 가운데서 공을 잡았고요. 정진욱 돌아오면서 다시 곽동기. 자, 여기서 실책. 턴오버가 나옵니다. 동국대학교 찬스 아웃넘버 상황. 변준영 마무리합니다. 변준영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2쿼터 8분 남겨놓고 터졌습니다. 상명대가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서 실책이 나왔고 그게 변준영 선수의 속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어쨌든 상명대도 턴오버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많이 줄여야 돼요. 자, 이번에는 또 턴오버예요. 자, 하지만 다행히 또 상명대 입장에서 다행인 상황.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이번에 곽정훈 선수가 좀 무모했어요. 근데 그 전에 곽동희 선수가 전성환 선수 스크린을 걸어줄 때 본인이 스크린을 정확하게 걸지 않고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호흡이 안 맞았어요. 스크린을 걸 때는 정확하게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곽정훈이 그대로 던집니다. 오, 들어갑니다. 아, 곽정훈 두 번째 석점슛. 10대 20 10점 차가 됐습니다. 곽정훈 선수 벌써 10점째 올려줬네요. 예. 자, 돌파 여기서 피슬인데요. 누구의 파울을 선언하나요? 전성환 선수의 파울을 선언하는 것 같은데요. 전성환의 파울. 전성환의 첫 번째 게임 반칙.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고요. 김종호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한 1학년 신입생 김종호 선수인데요. 자유투 1구 실패합니다. 서대성 감독은 변준영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동국대의 에이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자, 그만큼 1학년도 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하는 김종호입니다. 11대 29점 차. 전성환. 자, 살 줬어요 곽동기. 자, 곽동기 이번에도 이번에는 실패합니다.
방금은 바로 레이업 떴었어야죠. 예, 잡고 바로 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주경식 선수를 의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슛블록! 박동기의 강력한 슛블록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공을 김성민이 지켜냈습니다. 김성민 드라이빙, 김성민! 들어가지 않았고, 곽동기 리바운드! 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잡아내는 곽동기! 자, 곽동기 놓쳤어요. 자, 이번에는 헤드볼을 선언하나요? 곽동기 선수 대단합니다. 자, 예. 레이업 득점까지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곽동기 선수 리바운드 칭찬해주고 싶지만 일단은 넣어야죠. 쉬운 찬스인데. 그러니까요. 넣었다면 좀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상대 예. 지금 보면 자, 지금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바운드 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중단 다시 시켰고요. 일단은 이상현 감독이 곽동기 선수를 잠시 불러드리고요. 김한솔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또 동태 벤치에서 지금 아쉬운 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이 만약에 건네진 다음에는 교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규정상으로는. 네. 서대성 감독이 네. 조금 아쉬운 마음에 항의를 좀 해봤고요. 변준영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중국대학교. 예전에 프로농구에서 저런 거 교체를 안 해줘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랬군요. 자, 이번에 몸싸움인데요. 자, 이 루즈볼 다툼. 김성민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 계속되는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샷클럭이 5초 남았어요. 변준영 던져야 되는데요. 변준영 점프슛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주경식. 자, 주경식이 이겨내보는데요. 파울입니다. 자, 지금 누구 파울인가요? 아, 다행히 김한솔 선수는 아니에요. 자, 7번 곽정훈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다 야투 성공률이 정말 조조하네요. 예. 주경식 자유투 1구는 성공합니다. 이게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이제 득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득점이 동국대의 야투를 좀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경식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곽정훈. 자, 동국대학교가 12점에 지금 이 쿼터에 묶여있고 상병대도 크리바는 득점은 아니에요. 자, 잡혔어요. 김한솔 공 지켜내고 있고 주경식이 멀리까지 나와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샤클럭 이제 쫓기는 상황인데요. 무모한 패스 걸립니다. 빠르게 역습 나가는 동국대학교 가운데서 왼쪽으로 여기서 트래블링이에요. 트래블링 아, 이동민 선수가 들어와서 턴오버. 동국대 실책 너무 많고요. 예, 이번에 뭐 완벽한 찬스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들어가면서 살짝 주춤하는 상황. 거기서 트래블링이 됐습니다. 지금 상대 가다진들이 김성민 선수나 전성환 선수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근데 곽동기 선수 그다음에 김한솔 선수 스크린을 정확하게 걸어주지 않아요. 스크린을 정확하게 좀 걸어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 3명대 일단 공격에서는요. 전성환 김한솔의 스크린. 하지만 전성환 안쪽으로 들어왔고 다시 한번 전성환 백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지금도 보면 김하솔 선수가 스크린 거는 것보다 빠지는데 조금 더 먼저 몸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스크린을 걸어서 수비를 공격자가 드리블 치는 선수가 수비자를 떨어뜨 놓게 만든 다음에 빠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팀의 아직까지도 뭐 좀 안 맞는 모습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쿼터에도요. 변준영 먼 거리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요! 그렇죠. 변준영의 이런 석점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하던 공격도 한 방 또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5대 20 답답했던 동국대에게 다시 한번 그 뚫어주는 시원한 석점이 나왔고요. 이번에 상명대학교 던집니다. 곽정은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뺏깁니다. 자, 동국대학교 다시 치고 나가죠. 변준영. 변준영이 공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내줬고 다시 주경식. 자, 커닝 플레이. 변준영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 직접 리바운드 마무리합니다. 연속 득점 변준형. 그리고 석점 차가 됐고요. 곧바로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1쿼터에는 주경식 선수가 변준형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했었는데 이번에 반대로 변준형 선수가 주경식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또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점수가 석점차 17대 20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한솔 선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점수차가 좀 추격을 또 당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부분 정확한 플레이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명대가 좀 추격권을 좀 허용을 했는데, 이 좀 전에도 1쿼터에도 작전 시간 이후에 전진욱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하나 살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명대가 또 살아났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흐름이 좀 종국대로 넘어가는 걸 또 끊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만 좀 잘 득점만 또 만들어낸다면요. 동국대는 네. 반대로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수비 하나만 또 한다면 동점까지 최소한 동점까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 작전 시간 이후가 아마 이 전반의 이 스코어를 가늠하는 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동국대 서대성 감독은 경기 전에 이전 경기보다는 좀 공격이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좀 수비에 조금 더 치중하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전 시간 이후에 수비를 좀 단단히 묶어서 득점으로까지 이어나간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지난 시즌보다 실점이 이번 시즌 조금 더 많고 득점도 조금 약하고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이 득점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이 부분은 이제 변준영 선수 컨디션이 조금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손목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오펜스 파울이에요.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김성민과 백승환의 몸싸움, 김성민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공격권을 내주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아쉬워하는 김성민. 김성민이 오늘 석점도 터지지 않고 김성민을 철저하게 마크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번엔 김성민이 파울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에게 다시 한번 찬스가 왔습니다. 변준영. 오른쪽 백성환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볼을 직접 잡아서 외곽으로. 자, 다시 한번 변준영 들어갑니다. 석점. 동점을 만드는 동국대학교 20-20. 역시 변준영이네요. 예, 역시 변준영입니다. 자, 변준영 선수 부상 얘기 나왔을 때 이 슈터는 정말 예민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 예민함도 이겨낼 수 있는 게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조금의 이 불안함도 20-20 동점을 만드는 석점을 뽑아내는 변준영. 변준영 선수가 연세대와 경기에서 손목 상태 정말 안 좋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12점을 올렸었거든요. 예. 자, 김한솔 무드가 좋았는데요. 마지막에 파울입니다. 주경식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주경식의 파울. 주경식의 두 번째 개인 반칙. 자, 본인은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두 개 김한솔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김한솔 선수가 자유투를 상당히 많이 던졌는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김한솔의 오늘 경기 첫 득점 자유투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상명대가 앞서가는 점수 20-21. 두 번째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자, 상명대에게 이번엔 조금 행운이 왔습니다. 리바운드 정진욱 선수가 들어와 잡아냈습니다. 김한솔. 자, 다시 한번 김성민. 자, 김성민 드리블 하면서 점프슛 두 점 성공합니다. 김성민의 백샷 20-23 석점 공격을 만들어낸 상명대학교입니다. 동국대에는 변중현 선수가 있다면 상명대에는 김성민 선수가 또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주경식 뒤로 공 살아 있어요. 변준영. 변준영 오른쪽으로 내줬고 다시 변준영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외곽. 자, 샤클락 2초 1초 오버타임. 샤클락 바이레이션. 지금 파울이 먼저 된 것 같은데요. 자,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아, 상명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상황. 7번 곽정호 선수의 두 번째 반칙 그리고 3점 슛 라인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박정원 선수 지금은 파울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 네. 정확하게 심판이 정확하게 봤고요. 파울 저 부저 소리가 울리기 전에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기의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하는 능력도 선수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유투 1구 성공하는 김종호.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앞선 상황에서도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만 성공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자유투 하나를 놓쳤고 이제 세 번째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21대 23. 세 번째 성공. 다시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22대 23. 자유투 세 개를 다 넣었으면 동점인데. 자, 이번에 파울이에요. 이번에도 3번 백승환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22대 23 한 점차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생명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점수를 벌렸었는데 이제는 한 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한 생명대. 김성민, 김성민 드라이빙, 김성민! 자, 실수! 또다시 턴오버 빠르게 나갑니다. 오른쪽 올라가야죠. 레이업 성공합니다. 놓치지 않았던 김정호. 역전 다시 앞서가는 동국대 24대 23입니다. 양 팀 모두 다 득점 몰아치기를 좀 많이 하네요. 1쿼터에는 상명대가 그러더니 예. 2쿼터 돌아서는 또 동국대가 그러네요. 또 안 들어갈 땐 지독하게도 팀도 안 들어가다가 또 넣을 땐 또 넣어요. 김한솔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준영, 변준영 자 파고들면서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군요. 변준영의 턴오버. 지금 이제 달려드는 중행진 선수에게 내주려고 했는데 호흡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이거 또 동국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했고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놓치고 맙니다. 동국대는 백상환 선수를 이제 김성민 선수가 김성민 선수 막았었는데 백상환 선수가 3반치에 걸리니까 김성민 선수가 다시 수비를 바꿔줬습니다. 예. 전성환. 전성환 바스켓 카운트. 전성환의 놀라운 플레이. 두 점 그리고 자유투 하나 더 얻어냅니다. 전성환 선수가 1쿼터 때인가 속공 쉬운 속공을 놓치더니 지금 굉장히 어려운 레이업을 마무리해주네요. 동국대학교의 포스트가 또 강한데 그 더 큰 선수들 앞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고 점수는 24대 24. 25점 아닌가요? 자, 스코어를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광판에는 24대 24로 되어 있고 자, 전성환 선수가 지금 아, 그렇죠. 바뀌어야죠. 24대 25가 맞습니다. 스코어가 동국대가 24점, 상명대가 25점. 조금 전에 전성환 선수가 두 점을 넣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24대 25. 전성환 자유투.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24대 26 두 점 차로 다시 앞서가는 상명대학교. 자, 변준영이 뚫어냈고 오른쪽 열렸어요. 던집니다. 깨끗하게 정호상의 석점 출시 들어갑니다. 주경식과 변준영 선수가 득점을 확실히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여기에 정호상이라든지 다른 선수 득점 좀 터지면 동국대가 이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득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호상 선수가 석점 슛을 곧잘 넣는 선수예요. 아, 이번에는 또다시 턴오버인가요? 상명대가 지금 양 팀 모두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이 쿼터에도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인바운드 패스가 이루어졌는데 벤치에 본부석에서 구절 올리면서 선수 교체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안 보면서 교체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네.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번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동국대 이야기였는데요. 변준영 어렵게 잡았고 던집니다. 에어볼, 자 리바운드 싸움, 루즈볼 따내는 상명대학교 전성환 치고 나갑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수비 전성환.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고 루즈볼 곽정훈 어렵게 잡았고 직접 블록 걸리고 다시 올렸고 들어갑니다. 곽정훈 선수 저런 투지가 낚시 좋거든요. 곽정훈, 곽동기 두 곽씨의 투지가 상명대학교 상당히 분위기를 잘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호상 상명대가 한 점 앞서고 있는 상황. 오른쪽 석점 던지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승원의 석점 외면했고 전성환 자 노룩 패스 마무리해야죠. 마무리 못하는군요. 안타깝네요. 곽정훈 이번엔 마무리 못합니다. 자 이번에 전성환의 멋진 패스였는데 자 동국대도 마무리 못하네요. 양팀 모두 다 변준영 선수 그 다음에 상명대에서는 김하조 선수
끝까지 골 밑에서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자, 두 팀 오늘 야투 성공률 너무나 안 좋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쿼터 이제 12초, 11초가 남았습니다. 샷클락은 5초. 자, 마무리해야죠. 곽정훈 열렸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제 1초 남았는데요. 멀리서 던져봅니다. 오! 정호상 거점 2통! 우후!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멋진 짜릿한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상명대가 공격자 한 시간 부자가 올렸을 때 경기가 끝나는 듯한 느낌을 선수들이 예. 받았어요. 그러면서 집중이 잠깐 흔들렸을 때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정호성 선수 아 멋진 상명 버저비터 넣었습니다. 어 정말 짜릿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멋진 버저비터로 동국대학교가 30대 28로 이 쿼터를 앞선 채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뒤에 3쿼터로 이 열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선수 시절의 최원식, 최원식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되게 어색하다 이거. 이렇게 딱딱하게 한다고? 아 미안 그냥 물어볼게. 그 형식으로 가야지. 원식이 형은 선수 시절에 어땠어? 그래 이렇게 했어야지. 매드 좋다. 어. 일단 투포한 선수였어. 잘 어울린다. 어울려. 네, 사람들이 투포한 선수라고 하면은 되게 선입견이 좀 있어. 좀 무식한 줄 알아. 던지다 맞아. 그런 느낌 있어 근데 좀. 투포한 자체가 좀 투박한 운동이잖아. 근데 나는 조금 내 운동에 대한 프라이드는 진짜 좀 강했던 거. 되게 열심히 했었지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도 원래는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신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서 또 선수 생활 했던 애들 중에 1등하는 친구는 키가 막 190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만두게 됐을 때는 되게 힘들었지. 옛날부터 생각했었던 거는 당연할 줄 알았어 내가. 내 고등학교 때 꿈은 국가대표였거든. 만약에 계속 운동선수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근데 아마 좀 더 불행하지 않을까? 그만두면 뭐?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그 가능성이 보여 자기한테 해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와 근데 그 끈을 못 놓으면은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의 내가 좀 더 덜 불행한 것 같아 본인도 알지 안 될 것 같은 걸 아는데 이거를 놓기는 좀 그렇고 근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게 제일 고민이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진짜 어땠어? 저 선수 시절 때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주장을 했어요 얼굴이 나만 보여. 빛나는 얼굴이. 맞아, 봤어, 나도. 이게 칭찬해주세요, 이건 줄 알았어, 지금. 운동이 하기 싫었을 때도 많았는데 했죠, 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나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많았어. 너무 힘들어. 형은 선수 그만두고 방황 안 했어요? 형은 여태까지 엄청 오랫동안 그 노력과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저버리고 했던 건데. 근데 처음에 그만뒀을 때는 방황보다는 공허함이 많이 와. 평생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선수라는 그런 메리트 안에 살아왔었는데 딱 그만두고 나니까 허한 거지 일상이 바뀌고 뭔가 정체성이 좀 사라지는 느낌? 분류돼서 생활을 해왔다가 이제 그 일반 사람처럼 그 무리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뭔가 정체성이 없는 거지 정년퇴직한 느낌이구나 그러게 맞아 그 선수 생활 했을 때는 그 약간 일반인이랑 특기자로 나뉘어가지고 그 특기자로서 받는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일반 애들이랑 좀 분리돼 살아오다가 그런 게 없고 이제 저희가 한 모든 거에는 저희 책임을 져야 되고 좀 주도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질문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학생을 보는 거랑 또
일반 학생들이 선수 출신 대학생들을 보면은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선수 출신의 사람들이 편입으로 오는 경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온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같이 운동하면은 정말 나 같은 경우는 축구를 많이 배우고. 근데 반면에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도움도 주고. 근데 이게 되게 참된 예시인 것 같아. 운동선수들은 자기 했던 거를 기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테이크로 다른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보통 학교들에서는 특기자 선수들은 거의 특기자 선수끼리만 수업을 듣는 케이스가 많아. 맞아. 몰려다니잖아요. 사실상 근데 선수들도 그런 같이 수업 듣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갑자기 은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걔네도 일반 학생들이랑 수업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방안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고민이지.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니까. 2018 뉴 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진짜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체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 주자.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 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투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코스프라는 활동을 통해서 저는 진짜 대학 스포츠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내가 앞으로 하는 이런 꿈과 직업 같은 것도 대학 스포츠와 함께 하고 싶어서 저는 쿠스프에 입사하는 게 제 꿈입니다. 쿠스프! 내가 봤을 때 제일 얻어가는 게 많다 여기서.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세요.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러너 주인공을 열어드립니다. 네, 다시 동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U리그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 맞대결 30대 28 동국대학교가 2점 앞선 채 1,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마지막에 정말 버저비터 석점슛 제가 환호할 정도로 아마 모든 분들도 같이 환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멋진 버저비터가 나왔는데 골 줄기가 정말 딱 들어갈 것 같은 네. 아름답게 그렸었거든요. 와. 저도 중계하면서 언젠가 한번 이런 거 하나 볼 줄 알았는데 오늘이었네요. 저는 네. 예전에 이런 동국대 여기서 동국대와 연세대와의 경기였는데 한 3, 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서민석 지금 DB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민석 선수가 예. 지금 자유투 다 실패하고 연세대가 자유투를 던졌는데 자유투 실패하고 난 다음에 리바운드를 잡자마자 바로 그냥 언더슛처럼 던졌는데 그게 그대로 림으로 통과하면서 동국대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 버저비트의 주인공 정호상이에요. 네.
동국대 그 좋은 기억이 다시 한번 소환되지 않나 싶은데 상명대는 그거 상관없이 또 경기를 좀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명대도 또 실책이 좀 많아지면서 그래 나왔거든요. 익숙한 얼굴인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KCC에서 지난 시즌 기량 발전상을 또 받고 고졸로서 이제 바로 KCC 들어가서 네. 올해 또 이제 그 수비에서 또 이제 더 성장을 하면서 수비 5골까지 상을 받았던 송교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송교창 선수가 또 대한무대를 찾았는데 네. 곽동희 선수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네, 곽동희 네. 선수하고 이제 3.13고 친구거든요. 동기라서 네. 곽동기 선수 응원하러 온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곽동기 선수 응원하러 리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곽동기 선수 응원하러 왔더라고요. 네. 네. 친분이 서로 두텁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제 한번 응원차 온 것 같습니다. 아, 친구의 우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자, 친구가 오늘 좀 잘하다가 아까 전에 좀 너무 이지 슛을 놓쳤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만나서 얘기했을 때 곽동기 선수 잘하고 있다. 예전 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실력도 늘었고 잘하고 있다.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친구의 응원을 받아서 또 곽동기 선수가 또 어떤 모습 보일지도 한번 또 기대해 주시고 그래도 2점 슛은 많이 놓쳤어도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정말 오늘 정말 많이 잡아냈어요. 기록상으로 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8개나 잡아냈네요. 공격 리바운드 네. 7개인데 본인이 슛을 실패한 걸 잡은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네, 7개의 수치가 많죠. 자, 그래도 곽동기인데 후반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곽동기 선수 제가 볼 때는 공격 리바운드 7개인데 공격 리바운드 조금 줄이더라도 라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자, 마무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전 저희가 이야기로 좀 기록을 살펴드리면 턴오버 동국대학교가 10개 그리고 상명대학교가 11개 생각보다 턴오버가 적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이 쿼터 그렇죠. 저희가 느낀 게 너무나 많았는데요.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 2쿼터에만 따지면 3개 상명대는 2쿼터에만 6개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동국대가 1쿼터에는 실책이 많아서 역전을 당했고 그다음에 반대로 상명대가 2쿼터에 실책이 늘어나니까 또 재역전 당한 예.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오프닝 때 이야기해드렸던 이 턴오버가 많은 팀 그래서 경기 네.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일단 1, 2쿼터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평균이 양팀 모두 다 14개 가량이었거든요. 예. 근데 벌써 전반이 끝났는데 10개와 11개라면 평균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후반에는 실책을 줄여야지 승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약간 3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저희 잠시만 좀 쉬었다가 3쿼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다시 동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영상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2018년도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합니다. 마케팅을 직접 스포츠 마케팅을 직접 배우고 또 현장에서 실현시켜 볼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둘도 없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내일까지입니다. 4월 12일까지 23시 59분 59초까지 마감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또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서 마케팅도 배우고 또 스포츠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실현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www.kusf.or.kr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고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회사 들어가서 이런 마케팅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 직접 실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제 프로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일까지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다시 한번 kusf.or.kr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카메라가 자꾸 정우상 선수를 따라다녀요. 자, 이 선수가 자 지난 시즌도 득점을 꽤 했고 고비 때마다 동국대학교 득점을 해줬던 식스맨으로 활약을 많이 했었던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득석점 2쿼터 버저비터로 마무리하면서 앞선 점수차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점수를 넣었던 정우상이었고요. 이제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명대학교가 먼저 공격하는 3쿼터입니다. 전성환. 자, 마지막 버저비터를 맞았던 상명대가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전성환 들어가지 않았고 곽동기 성공합니다. 그렇죠. 곽동기 저런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이 좋은 거죠. 예. 자, 곽동기가 두 점을 만들어냈고 리바운드까지 하나 추가했습니다. 30-30으로 3쿼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준영 안쪽으로 조금 전 버저비터를 성공시켰던 정우상이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주경식 마무리. 양팀 모두 다 공격 리바운드에 이어 득점을 주고받았네요. 예. 32-30입니다. 전성환. 전성환 다시 한번 페이드존으로 외곽 연결. 던지지 않고 파고들면서 올려놨는데요. 짧았어요. 하지만 투철했던 공 다시 빼냈고 여기서 턴오버예요. 전성환 선수의 턴오버. 결국은 변준영 선수의 블락이 있었기 때문에 상명대 예. 실책까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30 아쉬워하는 이상현 감독. 네, 지금 전반을 앞서면서 마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는 정호성 선수이지만 그 미끄럼을 쌓은 선수는 이제 변준영 선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2쿼터 후반에 폭발하면서 석점슛 2개 그리고 2점 2개 이렇게 2쿼터에만 지금 10점을 넣으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이번엔 이민석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변준영 던져야죠. 변준영 들어가지 않네요. 이번에 전성환 다시 오른쪽 김성민이 던집니다. 오늘 김성민의 석점슛이 보이지 않고 빠르게 동국대 역습. 오른쪽 올라가야죠.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주경식이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슛을 계속 쏘는 동안 아웃넘버였어요. 그렇죠. 속공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웃넘버가 예. 되었고 물론 실패를 했지만 득점까지 마무리한 것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34-30이 됐고요. 외곽 열렸어요.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정진욱의 석점 실패. 자, 하지만 여기서 박동기의 파울이에요. 또 이제 동국대가 치고 나오다 보니까 파울러스 끊어졌고요. 지금 주경식 선수가 전반전까지 5점밖에 넣지 못했는데 예. 벌써 후반에 들어와서 공격 리바운드 이은 득점을 4점을 올렸거든요. 주경식 선수 득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상병대는 반대로 주경식을 막아야 돼요. 자, 투철하면서 다시 살아났고 정우상 인사이드. 자, 수비 손맞고 터치업. 계속되는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상명대학교 선수를 바꾸는군요. 1번 선수가 들어오는데요. 1번 이호준 선수가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정진욱 선수가 네. 나갔는데 정진욱 선수는 이제 변준영 선수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득점까지는 좀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슛이 좀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이호준 선수를 좀 교체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주경식이 외곽까지 나와서 공을 받았고 변준영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변준영 드라이빙. 변준영 파고들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볼이 직접 잡고 마무리합니다. 아, 상대 수비를 다 쓰러뜨린 다음에 본인이 자꾸 그냥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곽동기 선수를 넘어뜨린 다음에 네. 득점까지 만들었거든요. 곽동기가 넘어지면 생각대 리바운드 잡을 선수 없거든요. 그렇죠. 정호상 선수의 파울입니다. 정호상의 개인 반칙 두 번째 파울. 자, 상명대가 오늘 경기 전까지 석점슛 성공률이 36.47%였는데 1, 2쿼터 석점슛 성공률이 17%, 두 개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또 동국대가 3점슛 성공률 25% 정도라고 했는데 예. 13개 중에 4개, 특히 전호상 선수 이제 버저비터까지 터지면서 오히려 3점슛에서는 동국대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상명대가 이 석점이 안 됐을 때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돌파구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동국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리드를 다시 지켜가고 있습니다. 36-30 6점 앞선 가운데 상명대학교의 10번 김성민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합니다. 김성민 선수가 자유투 두 개보다 넘어오면서 축감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번에는 득점 이거 성공합니다.
자, 오늘 김성민의 석점이 실종돼 있는데 삼강대학교 경기를 잘 풀어가려면 김성민의 석점을 좀 터져줘야 경기가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동국대가 백성환 선수라든지 김영민 선수를 통해서 김성민 선수를 잘 수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 경기 전에 이상균 감독이 상대가 김성민을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철저하게 석점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변준영 석점! 에어볼. 손목이 안 좋은 게 티가 나는 거죠. 예. 자, 이 물론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이 손목이 좋지 않다는 것, 이 100개 던져서 뭐 30개, 30% 성공률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더. 그렇죠. 네. 변준영 선수는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손목이 안 좋았고 중앙대 경기에서도 손목을 좀 다쳤습니다. 자, 이번에 강력한 파울. 김성민의 과감한 돌파가 있었고요. 동국대학교 11번 이민석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슛 동작 자유투 두 개 김성민이 다시 얻어냅니다. 김성민 선수가 전반에는 보면 돌파에 들어가다가 밖으로 빼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도 과감하게 슛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서 파울까지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1구는 실패합니다. 자, 이제 1구 놓치는 김성민. 김성민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36대 33 석점 차. 한 점을 좁히는 데 만족해야 되는 상명대입니다. 동국대는 선수들을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상명대는 선수들이 대부분 교체가 좀 적거든요. 나중에 경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체력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명대 입장에서는 좀 앞서가는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체력이 정비로 남아있을 때. 자, 외가 김형민. 드라이빙 김형민 페인트 존 들어왔고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동작 파울. 상명대학교의 1번 이호준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자유투 두 개 김형민 선수 2학년입니다. 재물포고를 졸업한 2학년 가드 김형민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1구 들어갑니다. 37대 33.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네요. 곽동기 리바운드. 자, 곽동기가 리바운드를 따내줬고 다시 공격으로 넘어가는 상명대입니다. 3쿼터 6분 12초 정도가 남아있고요. 전성환 왼쪽까지 돌아오면서 베이스라인 안쪽 전성환 외곽 연결 곽정훈. 자, 곽정훈 더블 클러치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리바운드 주경식 본인이 직접 치고 나오다 오른쪽 변준영 다시 오른쪽. 하지만 슛 던지지 못하는 김종호. 그리고 김형민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즈볼 상명대 따냅니다. 상명대는 보면 전반적으로 드리블 좀 길어 보이거든요. 네. 좀 드리블을 줄이고 패스 플레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성민 드롭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나요? 자, 지금은 점이 인정이 됐고 김성민 선수에게 파울을 주는 것 같아요. 18 시그널이 파울보다는 페이크 파울이라고 해서 홀리 액션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걸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득점은 인정이 됐고요. 그렇죠. 자, 변준영 아주 높게 점프해서 잡았고 코너에서 던지지 않고 다시 들어갑니다. 김영민 비었어요. 주경식 이번에 곽정훈의 오펜스 파울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자, 곽정훈의 오펜스 파울을 시작하는 심판 그리고 자유투 하나를 주경식에게 더 줍니다. 지금은 슛 동작에서 슛 동작 올라갈 때 곽정훈 선수가 이제 수비를 섰는데 네. 수직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정을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자유투를 놓치고 마는 주경식입니다. 39대 35 더 도망가지 못하는 동국대학교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김성민의 석점이 터져주질 않는군요. 김성민 선수가 돌파로 중심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많이 풀어나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감하게 3점 슛을 좀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은 급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3점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마음을 좀 더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김종호 파고듭니다.
자, 수비 손받고 터치아웃. 지금은 김종호 선수 맞고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프로 농구였으면 저 같으면 비디오 판독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비디오 판독 들어가는데 뭐 일단은 이게 프로 농구 말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되는 공격 아웃바운스. 변준영 잡고 바로 던졌는데 내려갑니다. 변준영의 석점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오늘 경기 세 번째 석점. 도망가는 동국대 42-35. 이번에 파울. 자,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2번 선수인가요? 22번 선수인가요? 자, 슛 동작 파울이 일단은 선언이 됐고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김성민이 다시 한번 자유투를 얻어냈는데 모비스 전준범 선수가 있는데 전준범 선수가 현대 모비스 전준범 선수죠. 그 시즌 중에 조금 조급하게 슛을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시즌 중반 이후에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된 게 여유를 좀 찾았다고요. 이제 자기가 3점슛 던지는 걸 좀 조급하게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 본인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슛 기회가 확실히 오고 그걸 살리다 보니까 살아났었거든요. 예. 김태민 선수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경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는 좀 생각하기 힘드니까 옆에서 좀 얘기도 해주고요. 그런 경기를 해야 돼요. 김영민 점프슛 도전! 백슛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필드골 김형민 44-37. 7점 차. 전반전까지는 양 팀보다 득점이 좀 안 나오는 경기였는데 3쿼터 들어와서 득점이 좀 많이 나오네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3쿼터가 어느 정도 그렇다면 양 팀이 3쿼터에 힘을 많이 쓴다는 얘긴데 곽동기 쪽으로 들어왔고 곽동기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자, 김한설 곽동기가 만들어내는 득점. 그렇죠. 지금 이제 정확하게 패턴 플레이로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변준영 오른쪽 코너로 던집니다. 들어갔다 나왔고 리바드 주경식 마무리 안 됐고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역차 헤드볼. 파울이군요. 전성환 선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 뭐 성명대 입장에서 조금 아쉬워 보이는 이제 파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도 주경식 선수가 리바드를 잘 잡아줬기 때문에 공격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이제 양 팀 모두가 팀 파울에 걸려있는 3쿼터입니다. 3분 37초 남아있는 3쿼터. 앞서고 있는 동국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경식 뒤쪽에서 받았고 다시 김형민. 변준영 샷클락 쫓겨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 마지막 터치는 동국대학교 조우성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김한철 선수가 지금 들어와서 득점을 좀 해준다 그러면 상면대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 앞선에 있는 특히 김성민 선수 중심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김성민 선수 가드들이 득점한다는 건 그만큼 많이 움직이면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파울인데요. 자, 누구 파울이 지적되나요? 32번 조우성 선수의 파울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개인 반칙 그리고 팀 반칙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상명대학교에게 주어지겠습니다. 김성민 오늘 자유투 많이 던지네요. 지금 한 코도 돌아서 계속 돌파를 하면서 파울을 얻어내고 있고 이 파울이 네. 얻어낸 게 결국 쌓이고 쌓여서 팀 파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김성민 선수가 그만큼 많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그러면 4쿼터 들어갔을 때 지치게 되고 슛감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은 좋진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면서 44-41 다시 석점 차로 좁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지금 동국대에서 불렀죠? 그렇죠. 동국대학교의 작전 시간 요청. 네, 그러니까 가드들이 조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이 골 밑에서 센터나 뭐 센터들이 포스트업이라든지 그렇게 득점을 해준다 그러면 네. 서로 또 아까 전에처럼 이제 하이로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패스 득점을 해준다 그러면 가드들이 조금 움직임을 덜 가지고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득점 자체가 3쿼터 돌아서 좀 많이 없고 대부분 다 김성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김성민 선수가 4쿼터 되면 많이 지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김성민 선수가 또 3쿼터에 들어왔을 때 수비 매치업 선수가 변준영 선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변준영 선수 더 막는 데 신경을 쓰고 거기에 또 공격까지 신경을 쓴다. 그러면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상명대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한솔, 곽동기 좀 많이 터져줘야 되고, 특히 김한솔 선수가 오늘 자유투밖에 득점이 없어요. 필드골이 없는데 김한솔 선수의 득점이 좀 필요합니다. 잘될 때는 또 미들레인지도 상당히 정확했던 김한솔인데 오늘은 아예 슛 자체를 많이 쏘지를 않아요. 경북대와의 경기, 경북대와의 경기에서 19점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네. 그런 것처럼 최소한 두 자리 득점 정도만 해준다 그러면 그럼 곽동기 선수와 또 시너지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만 아쉽죠. 지금 뭐 건국대 경기와 반대로 곽동기 경기 때는 좀 많이 죽었고, 그렇죠. 오늘은 김한솔이 지금 많이 좀 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상명대 입장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동국대는 지금 점수 좀 더 벌려가면서 이 4쿼터 좀 더 도망간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상명대가 지역방을 서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석점 시도. 하지만 안까지 들어와서 올려놨습니다. 2점. 지금은 파울이 예. 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한솔 선수 파울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정호상의 제치는 플레이, 김호상 정호상 선수의 2점입니다. 김한솔 선수는 이제 뭐 파울 3개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걸렸어요. 김성민밖에 공격에 보이지 않는 상명대학교. 김영민 더블 클러치 마무리 안 됐고 승천의 공 잡아내면서 다시 오른쪽 김영민 던지지 않고요. 이민석도 던지지 않습니다. 변준영 인사이드 주경식, 주경식 1대1 올려놨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점 본인 리바운드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절묘하게 이 24초 바이레이션 구저가 올리기 직전에 림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림에 툭 쳐서 패스하듯이 본인이 다시 잡아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자, 주경식이 3쿼터 들어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48-41 7점 차 상명대 작전 시간을 다시 요청합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김성민 선수 중심으로 공격이 돌아다 보니까 득점 의존도가 김성민 선수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반대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주경식 선수가 물론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변준영 선수가 득점이 또 가세해주고 있고, 여기에 네. 뭐 김영민 선수라든지 정호상 선수까지 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분 8초 남은 3쿼터인데 두 팀의 쿼터별 득점을 보면 1쿼터는 동국대학교가 8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만 2쿼터 22점을 넣고 지금 3쿼터도 18점을 넣고 있는데, 반면에 이 상명대학교는 1쿼터 15점, 2쿼터 13점, 그리고 지금 3쿼터도 13점. 지금 꾸준하게 많이 못 넣고 있는 상명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또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국대는 3점이 들어간 반면에 상명대는 3점이 또 안 터지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부분도 점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곽정훈 선수의 3점 슛 두 개 말고는 득점이 성공되지 않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네. 또 상명대는 김한조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곽정훈 선수를 넣었네요. 예. 자, 공격에서 다시 한번 또 활로를 찾아보기 위한 이상윤 감독의 전략인데요. 어떻게 통할지요? 전성환 파고들면서 외곽으로 내줬고 곽정훈 던져야죠. 석점 들어갑니다. 곽정훈의 오늘 경기 세 번째 석점 슛. 순식간에 다시 넉점 차를 만듭니다. 지금 DB 이상범 감독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역 방어가 대인 방어보다 더 힘든, 체력적으로 더 힘든 수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DB가 사용하는 수비가 그렇다는 얘기이긴 하겠지만요. 자, 샤클락 쫓겨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보상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곽정훈. 상명대 다시 공격으로 넘어옵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일단은 상명대 공격 하나 됐고 수비 하나 됐어요. 다시 곽정훈 던집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도 자체는 좋았었습니다. 예. 정호상 왼쪽 열렸습니다. 던지는 이민석 들어갑니다. 상대 추격을 뿌리치는 이민석의 석점. 오늘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완벽한 기회였기 때문에 올라갈 자신 있게 올라갈 기회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자신 있게 올라갔고 예.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51-44 그리고 3쿼터 남은 시간 45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호준, 상명대학교 1번 이호준 드리블 파고들면서 자 다시 외곽을 봤는데 통하지 않았고 곽정훈 들어옵니다. 더블 클러치 마무리 안 됐고 리바운드가 동국대학교에게 안깁니다.
이제 한 25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동국대학교 천천히 세트 오펜스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 들면서 무리식점 해결! 자, 이 쿼터 끝날 때마다 정호상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 동국대입니다. 정호상 선수가 스피드에 자신이 있으니까 예. 완벽하게 치고 들어가네요. 53-44 9점 차. 그리고 이제 3쿼터 이제 3초 남았습니다. 곽동기 실책이에요. 1.1초 남겨놓고 곽동기 턴오버. 공격권 다시 동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1.1초 남겨놨어요. 자, 다시 한번 정호상이 한번 던져보나요? 네, 지금 이제 동국대 벤치 선수들이 너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앉아있어라 뭐 그런 네. 지시를 한다고 경기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 동국대 정호상이 2쿼터 마지막에 던져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던지는군요. 자,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3쿼터 53-44 9점 차로 동국대학교가 앞선 채 마무리됐고요. 자, 일단은 뭐 3쿼터도 동국대가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9점 차 4쿼터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상명대 같은 경우 이제 3점이 안 터지고 있는데 3점만 터진다 그러면 흐름을 확실하게 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국대는 지금처럼 상민대에 3점을 주지 않는 농구만 경기만 한다 그러면 승리에 좀 다가갈 수 있겠죠. 예. 자, 그 결과는 잠시 뒤 4쿼터에서 확인하시죠.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동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만 얘기해 드리죠. 쿠스프 러너 모집하고 있다는 거 광고 보셨죠?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마감이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감이 내일입니다. 전국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수 있고요. 팀원 4명, 그리고 2명은 스포츠 선수 출신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 www.kusf.or.kr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쿼터입니다. 운명의 4쿼터. 승부를 걸어야 되는 4쿼터인데 자, 이 4쿼터 양팀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야 되죠. 그렇죠. 뭐 동국대 같은 경우에 3쿼터에 실책이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예. 네, 이 부분도 동국대가 우위를 잡아 나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실책을 줄였던 동국대 9점 차 리드. 거의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가 10점인데 거의 그에 줄만한 리드를 지키고 있는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공격으로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주경식. 자, 첫 번째 비었어요. 올라갑니다. 하지만 블록슛! 김한솔. 오, 김한솔 선수 과감한 수비 잘해줬습니다. 자, 김한솔이 언제 나타나서 슛블록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상대 동국대 첫 번째 공격을 저지합니다. 전성원 베이스라인에서 외곽 연결. 곽정훈 던지지 못했고 파고들면서 곽정훈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고 본인 직접 잡았습니다만 수비 손맞고 터치업. 자, 곽정훈이 확률이 더 높은 두 점을 택했는데 자, 마지막에 통하지 않았고요. 김성민 코너 쪽에서 다시 끌고 나옵니다. 김성민 외곽 연결. 정진욱 다시 외곽이게 상대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빠른 공격. 자, 놓쳤는데요. 루즈볼. 자, 결국 동국대 따냈고 일단은 정호상이 경기 템포를 조율합니다. 변준영 오른쪽 연결. 다시 반대편으로 크게 왔고 정호상이 던집니다만 정호상이 사이드라인을 밟고 말았습니다. 아깝네요. 예. 본인도 움찔했던지 그냥 석점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베이스라인 아니라 사이드라인을 밟으면서 공을 잡았기 때문에 공격권이 다시 상명대학교로 넘어옵니다. 자, 일단은 4쿼터 초반 따라가느냐 아니면 또 도망가느냐. 양팀이 지금 상당히 신중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또 실책이에요. 변준영 가로치기. 아웃넘버 상황 앞으로 젓고 정호상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이 4쿼터 초반 기싸움에서
동국대학교가 두 점을 보태면서 11점 차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로 가지고 갑니다. 변준영 선수가 공적에서 자기 역할을 해줄 때는 확실히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적에서 공적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변준영 선수 스틸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속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55대 44예요. 11점 차. 자, 삼명대는 일단은 점수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빨리 따라붙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비었어야 하지만 셔플라주 경식. 지금 변준영 선수 블락입니다. 아, 변준영 선수였군요. 네. 변준영 선수가 수비 좋다고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자, 본인 손목이 안 좋아도 수비에서는 또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변준영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민 선수의 파울인가요? 아, 주경식 선수의 파울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경식 선수의 세 번째 반칙. 계속되는 상대 공격. 김한설. 자, 김한설 놓쳤어요. 하지만 수비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상명대가 득점이 필요한데요. 4쿼터 득점이 없는 상명대 쫓아가야 됩니다. 2초, 1초 던져야죠.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한설 올라가서 마무리. 자, 샤클락 버저와 함께 님에 맞으면서 상명대학교에 계속 공격이 됐습니다. 김한선 선수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야투 성공이거든요.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득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외곽 이민석 들어갑니다. 석점. 이민석의 석점 슛. 더 도망갑니다. 58대 46, 12점 차가 됐습니다. 상명대가 3점 슛이 더 쳐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동국대가 더 많은 3점 슛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석점. 자, 에어볼이 선언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더 대조를 잃어버리죠. 예. 동국대는 7번째 3점 슛을 성공했는데 상명대는 3개 성공하고 있는 3점 슛을 3개 성공하고 있는데 이호준 선수가 또 에어볼을 날려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변준영 들어가지 않았고 주경식이 도와줍니다. 주경식 2점. 지금 득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 상명대에서 수비가 제일 좋다고 하는 선수가 정진욱 선수거든요. 정진욱 선수가 변준영 선수에게 돌파를 방하면서 결국 실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정훈 슈팅 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변준영 본인이 첫도 마무리. 변준영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차분한 마무리였습니다. 62대 46 점수가 많이 벌어지면서 상명대학교 이상균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지금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변준영 선수를 막으려고 정진욱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정진욱 선수가 전혀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 여기에 예. 또 의도치 않게 뭐 외곽까지 뭐 상명대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선수에게 또 외곽을 또 3점 슛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수 차이를 벌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16점 차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명대 교체 선수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또 4쿼터 중반으로 가기 시작하면 힘이 더 급격하게 체력이 빠지는 상명대이기 때문에 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외곽이 너무나 또 안 터지다 보니까 특히 김성민 선수 외곽이 안 터지다 보니까 공격이 좀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고 여기에 외곽도 안 터지는데 골 밑에서 김한철 선수라든지 곽동기 선수의 득점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곽동기도 후반 들어와서 3쿼터 4쿼터에는 좀 안 보여요. 그렇죠. 곽동기 8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전반에 많이 기록을 했었던 그런 점수였는데요. 아, 3쿼터까지 8점이었군요. 3쿼터에 넉점. 그렇지만 곽동기가 좀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생명대인데요. 다시 벤치에 머물러 있는 곽동기입니다. 62대 46입니다. 16점. 자, 생명대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수차를 좁힐 수 있을지요. 이번 공격, 작전시간 이후의 공격 아주 중요합니다. 전성환. 생명대는 작전시간 이후에 흐름을 좀 많이 바꾸는 편이었거든요. 예. 물론 공격자 파울이 하나 나오기는 했지만요. 아, 이호준. 자, 이호준 놓쳤다가 다시 잡았고 외곽 던지지 못하고 자, 김한솔 점프 두 점 마무리가 안 됩니다. 자, 김한솔이 한번
차분하게 더 마무리를 해보고자 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2대 46. 변준혁 다시 오른쪽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은 이민석의 석점. 리바운드 이효준이 잡았고요.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다시 공격 넘어왔고 전성환, 정진욱, 김한솔. 자 전성환 자 끝까지 밀고 들어왔는데요. 외곽 정진욱 자 던져야 될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이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금은 정진욱 선수가 두 번 정도 3점을 던질 기회를 잡았는데 네.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못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자 마치 뭐 이렇게 슛을 안 던지기 시작하면 폭탄 돌리기 이런 느낌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주경식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변준형이 오른쪽 코너에서 리바운드를 잡아서 본인 직접 드리블 안쪽 패스. 하지만 마지막에 이호준의 터치업. 자 상명대학교가 선수 교체를 합니다. 자 1번 이호준이 나오고요. 다시 곽동기를 투입하는 이상윤 감독입니다. 조금은 높이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네. 62대 46 16점 차. 아 변준영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거의 뭐 엘리움 느낌의 득점을 만들어 보고자 했었는데 통하지 않았고 전성환 오른쪽. 자 곽정훈 아 이게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곽동기. 곽동기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곽동기 선수 투입한 효과를 봤거든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점수차 좀 탭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락점차 그리고 남은 시간 4분 50초. 아직까지 승부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시간. 그리고 점수차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자 블록슛 자 로즈볼 따내는 곽정훈. 아, 이번에는 심판이 손을 들었는데 어떤 파울을 선언할지요. 변준영 선수의 파울인가요? 지금 주경식 선수가 좀 전에 공정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거든요. 곽동기 선수도 골밑을 비우고 나왔고 예. 본인과 매치업 되는 선수가 김한선 선수였기 때문에 스피드로 치고 들어갔는데 마무리는 조금 안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공격이었고요. 예. 네. 지금 이제 공격 치고 나갈 때 이제 속공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변준영 선수가 이제 공격자 파울을 유도하면서 이제 파울을 해서 이제 상명대의 공격을 끊었죠. 예. 동국대 쪽에서는 오피스 파울이 아니냐, 상명대에서는 네. 유 파울이 아니냐. 네. 자, 두 팀 모두 감독들이 심판을 쳐다봤었는데요. 일단은 그렇죠. 오펜스 파울 아니었고 그냥 네. 단순한 파울로 공격과 상명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제 동국대 입장에서는 뭐 점수차 뭐 14점 앞서고 있지만 흐름이 상명대로 넘어가는 순간 이 점수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앞선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사쿼터 초반에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안심하고 있다가 주황대에게 흐름을 내주면서 역전패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면서 한번 흐름을 끊어주고 선수들도 안정시키기 위한 작전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네. 그렇게 역전패를 당했던 동국대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는 서대성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안정시켜놓으면 변준영 선수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 여기에 주경식이라는 선수도 이제 득점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버티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작전시간 한번 불러준다면 동국대도 안정을 찾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또 상명대가 트윈타워 나오다 보니까 동국대도 조우성 선수를 넣어서 트윈타워로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매치업이 어떻게 이어질지요. 곽동기 들어옵니다. 곽동기! 자, 이번에 수비 파울이에요. 33번 32번 조우성 선수의 파울을 지적하는군요. 계속 이어집니다. 동국대가 4쿼터에 팀 반칙 3개, 상명대는 팀 반칙이 없습니다. 김한솔 다시 외곽 박정훈 던집니다. 석점 짧습니다. 리바운드 조우성. 자 동국대학교 공격으로 넘어왔고요. 자 동국대학교 시간을 좀 보내면서 자 이 점수 관리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사용을 하면서 밀고 나갑니다. 주경식 1대1 점프쇼 2점 들어갔다 나왔고 리바운드 곽정훈 상명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전성환 전성환 드리블 뒤로 내줬고 아무도 없어요. 김한솔 짧아요. 자 이 동국대 수비가 한참 동안 오지 않았는데 김한솔이 넣어주지 네. 못하는군요. 김한솔 선수도 3점슛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예. 지금 전승환 선수가 또 완벽한 기회를 또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패스 다시 한 번 더 줬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 자 일단 연락점차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점수 권리에 들어간 동국대 자 이번엔 또 실책이에요. 이민석의
턴오버 곽정훈 올라옵니다. 곽정훈!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서 파울 얻어내는데 만족해야 되는 곽정훈입니다. 동국대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플레이, 저런 앞선에서 나오는 실책이거든요. 네. 앞선에서 실책이 나오면 수비할 기회도 못 잡고 지금처럼 실점을 할 위기를 맞습니다. 자, 62대 48. 좀 많이 지쳐보이는 상명대 선수들인데요. 그래도 착실하게 또 따라간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유 투 개. 박정훈 1구입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아깝네요. 네. 자, 이렇게 한 점 한 점이 지금 귀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자, 득점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는 곽정훈입니다.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따내는 동국대학교 이민석. 지금 상면대가 6분 30초 이상 흘렀는데 4점밖에 못 올리고 있거든요. 예. 주경식 1대1. 자, 곽동기와 대결인데요. 자, 슛모션 곽동기가 붙어있고 던졌는데요. 드러내는 주경식입니다. 자, 주경식이 초반엔 아쉬웠는데 2쿼터 중반부터 살아나면서 착실하게 득점, 리바운드, 골 밑에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상명대에서는 곽동기 선수를 앞세워서 조우성 선수와 매치업에서 포스트업을 시도했었는데 득점은 본인은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주경식 선수가 곽동기 선수를 상대로서 피벗에 의한 또 팀 분위기를 살리는 득점을 올렸거든요. 더군다나 곽정훈 선수가 자유투 두 개 실패한 이후에 기분 좋은 득점 올렸다. 지금은 승리를 다가서는 거의 확정하는 듯한 그런 득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네. 지금 3분 7초밖에 남지 않았고 네. 그리고 점수가 10점이 아닌 16점. 그러니까요. 조금은 상명대에게 버거운 시간대 그리고 버거운 점수 차인데 자, 상명대 선수들이 오늘 상당히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많이 경기대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3쿼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많이 앞선의 선수들이 많이 뛰게 되면 4쿼터에 결국 체력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은 4쿼터에 9점 차이로 시작을 했는데 점수 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예. 또 지금 김성민 선수를 벤치에 계속 앉혀놓고 있었는데 투입을 안 하고 있죠. 계속 오늘 투입을 안 시켜요. 곽동기를 다시 벤치로 보내고 김성민 선수가 지금 계속 왼쪽 어깨를 그렇죠. 만지작 하는데 네.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김성민 선수가 2학년 때 좀 부진했었는데 2학년 때 부진한 이유가 어깨 부상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런 어깨 부상 여파가 다시 나오진 않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한솔 두 점. 김한솔이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어렵게 공 살려내는 변준영. 자, 상명대 상당히 강력하게 수비를 하고 압박하고 있고요. 여기서 심판 피스 파울입니다. 정진욱의 파울인가요? 정진욱 선수 지금은 이제 상명대가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거든요. 예. 전면 강압 수비에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 침착하게 패스를 돌리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자, 상명대는 6번 신원철이 나왔고 이번에 자 공격은 계속 상명대 공이 선언이 됐고요. 상명대가 가로치기 성공했고 그리고 변준영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네. 자, 64대 50, 2분 34초 남아 있고요. 16점 차. 그래서 동국대 벤치에서는 전면 강압 수비를 뚫기 위해서 조성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백상원 선수를 또 투입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드리블 능력이 좋은 선수들로 지금 예. 교체를 해주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드리블 좋았고 그리감에 슈팅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이호준 선수입니다. 지금 상명대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점수차 뒤집기 힘들다라는 생각 들고 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점수차를 최대한 좁히면서 경기를 마칠 필요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동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득실차에 따라서 순위가 또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기가 내용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 기억나는 건 결과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명대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득점을 많이 하면서 점수를 좁히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명대는 동국대와 이제 대학농구리그 12번 맞붙었는데 상명대가 1승 11패, 동국대가 이제 11승 1패로 앞서 있거든요. 예.
홈 경기 동국대가 홈 경기에서 6번 맞붙었는데 6번 모두 이겼었습니다. 그렇죠. 샤클렉 쫓겨서 던졌는데요. 변주장 들어가지 않았고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생명대학교. 자, 다시 한번 페이트존 근처까지 왔고 이번 패스가 김한솔에게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역습 나가는 동국대학교 이번에 파울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예. 부상당하는 그런 파울은 조심해야 되겠죠. 신원철 선수의 파울인데 상당히 조금 위험한 장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슛 동작 파울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 상황. 정호상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정호상 들어갑니다. 65-52 16점 차 남은 시간 1분 48초. 점점 더 동국대에게 유리해지는 시간대로 들어왔고 점수 차가 벌어집니다. 두 개 모두 성공하는 정호상. 자, 정진욱 파고들면서 앞에 변준영 파울이에요. 수비하고 있던 변준영 선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변준영의 세 번째 파울 66-52 연락점 차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상명대는 이제 식스맨들을 대부분 다 투입을 하고 있죠. 예. 2학년 이창희 선수가 들어옵니다. 광신 정산고를 졸업한 이창희 선수가 들어왔고요. 자유투 1구 정진욱 선수 성공시켰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는 정진욱. 두 번째도 성공. 자, 66-54 12점 차. 1분 40초. 동국대도 한 명씩 교체를 시작하고 있네요. 예, 이제는 뭐 좀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가로채기 끊어내는 신원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레이업 마무리합니다. 10점 차 1분 30초. 다시 한번 적극적인 수비 정진욱 파울입니다. 10점 차 그리고 상명대학교 선수 다시 교체해줍니다. 상명대학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선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고기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변준영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무방비 본인의 수비를 젖혀내면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슛블락까지 변준영 수비 공격 다 자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했던 변준영의 100%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드래프트, 지금 올해 열릴 드래프트에서 1순위 후보라는 기량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본인이 아마 지금 부상해서 좀 더 회복이 된다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파울이 나와 자유투 두 개를 또 얻어내는 생명대학교인데요. 박정원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자유투 실패합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안 좋아요, 박정원 선수가. 오늘 자유투 하나도 지금 넣지 못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자, 땅을 바라보고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 박정원의 자유투 성공. 68-57 11점 차. 자, 놓쳤고요. 자, 다시 가로채기. 자, 기다리면 안 되죠. 두 점 마무리합니다. 신원철. 지금 3점 플레이를 만들려고 기다리는 건가요? 예. 자, 이번에 터치아웃. 상명대학교 선수들 마지막에 상당히 압박하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자, 1분 5초 남겨둔 상황에서 서대성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작전 시간인데요. 지금은 이제 앞선에서 실책이 연속으로 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승부와는 상관없이 경기 마무리를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잘하면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상명대도 점수차를 좁히면서 질 필요가 있지만 동국대도 점수차를 벌리면서 이겨야 되거든요. 나중에 상명대와 동국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맞붙게 될 것이고 네. 맞붙을 때는 원정 경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국대가 좀 더 상위권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동률이 이뤘을 때 점수차 많이 이겨놔야지만이 그게 또 만회가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동국대는 연세대에게 32점 차이로 개막전에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32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팀을 상대로 그만큼 더 많이 점수차로 이겨놔야지만이 득실차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오늘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고 경기수가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네. 자, 이상용 감독은 상당히 오늘 허탈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있는데요. 자, 동국대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조별리그 1라운드를 오늘 마지막으로 다 치르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 3승 2패 일단은 선방은 했어요. 그렇죠. 성균관대와 공동 4위에 오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1분 5초 남아있습니다. 주경식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자, 적극적인 수비 주경식 한 명 젖히고 본인 직접 들어가면서 점프슛 도전. 주경식 쉽게 득점을 하나 더 해나갑니다. 70대 59 여기서 심판 휘슬. 주경식 이러면 오반칙 퇴장인데요. 지금 이제 네. 동국대 벤치에서는 드래블링이 아니냐 투스텝이라고 보통 하는 네. 스텝을 먹고 들어갈 때 네, 드래블링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뭐 심판들은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파울아웃 주경식 오반칙 퇴장. 하지만 오늘 경기 본인의 몫은 톡톡히 하고 승리를 확정 지어놓고 벤치로 나갑니다. 팀 반칙에 걸려 있었던 동국대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이호준 자유투 성공. 상명대는 지금 평소에 경기를 안 뛰던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코트에 서 있네요. 예. 자, 이상용 감독이 마지막에는 이 어린 선수들 코트에서 많이 못 봤던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고요. 자유투 성공하면서 9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 50초입니다. 자, 가로채기. 자, 올라가죠. 레이업. 하지만 편지자의 슛블록 리바운드. 결국은 끝까지 득점을 만들어내는 상명대학교의 정효령 선수입니다. 아, 변준영의 슛블록까지 너무 멋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집념을 발휘하면서 득점. 점수 7점 차 남은 시간 30초.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는 김형민 리바운드. 변준영 하나 더 잡아줬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안으로 들어와서 김형민 마무리. 김준영 선수 손목이 안 좋은 선수 맞는지 의심이죠. 예. 와, 자, 잘합니다. 이호준. 자, 심판이 스플리지 않았고 마지막 변준영 어떤 슛을 보여줄까요? 변준영 레이어 마무리합니다. 변준영도 이제 여유를 찾는 변준영입니다. 자, 2초 1초 마지막까지 득점 허용하지 않는 동국대 이렇게 승리로 가져갑니다. 74대 63 동국대학교가 상명대학교를 꺾고 11점 차로 꺾고요. 3승 2패로 중간고사 브레이크전을 마감합니다. 네, 동국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무리를 그나마 변준영 선수의 활약으로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고요. 상명대는 그나마 점수차 조금이라도 좁히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예. 자, 상명대 학교 입장에서 좀 오늘 많이 아쉬움이 좀 많이 묻어나는 경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3점슛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점이 안 터지면서 졌거든요. 예. 이에 반해서 더군다나 3점이 안 좋았던 동국대에게 오히려 3점을 많이 내줬고요. 특히 변준영 선수를 막지 못한 게 결국 패인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국대는 변준영, 주경식이 동반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로, 어렵지만 또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에 반해서 지금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곽정 선수 외에는 대부분 선수들이 좀 부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더구나 김상민 선수가 2쿼터, 3쿼터의 득점을 주도를 파울 주로 얻으면서 득점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플레이가 좀 있었었고요. 지금 동국대가 정말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아쉬운 상명대 동국대는 이 아쉬움을 털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승장이죠.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체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키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코스프라는 활동을 통해서 저는 진짜 대학 스포츠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내가 앞으로 하는 이런 꿈과 직업 같은 것도 대학 스포츠와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동국대학교와 상명대 경기 동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팀 감독님이십니다. 서대성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승리에 대한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1쿼터 너무 어려웠는데 2쿼터부터 좀 폭발을 했어요. 오늘 소감과 뭐 경기 전체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뭐 상명대학교에서 약간의 변칙적인 디펜스를 들고 나왔는데 상당히 크게 이제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뭐 이제 맨투맨 디펜스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떤 뭐 스크린이 일어나면은 뭐 존으로 바뀌는 뭐 그런 어떤 디펜스 들고 나왔는데 저희 앞에 그 백코트진들이 아주 그 적응을 못해서 당황을 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변주영 선수의 어떤 공격이 살아나면서 뭐 모든 부분들이 풀려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경기를 했고 또 상명대 석점이 좋은 팀인데 오히려 오늘은 동국대 석점이 더 많이 터졌거든요. 특별히 오늘 뭐 선수들에게 주문하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게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못 넣더라도 뭐 득점이 안 일어나더라도 상대에게 주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뭐 상대의 뭐 슈터 뭐 김성민 선수 오늘 몇 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대의 축포를 갖다가 주로 묶는 수비 어떤 득점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대신에 오펜스는 뭐 저희 뭐 일단은 변준영 선수가 있으니까 변준영 선수 중심으로 풀어나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김성민 선수가 석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대로 막으셨는데 경기 전에 기억이 나는 게 수비에 중점을 좀 두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최소 실점을 하셨는데 이 본 감독님의 작전 성공에 대한 그런 소감 또 누가 또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오늘 그 상대 주득점원에 대한 디펜스를 뭐 김영민 선수한테 맡겼고 그분의 김영민 선수가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눈에 확 띄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터뷰는 김영민 선수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김영민 선수하고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리고 이제 2주간 휴식입니다. 이제 다음 2라운드 이제 만났던 팀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2주 동안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제 2주 후에 만나는 팀이 이제 뭐 중앙대학교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인데 뭐 일단 건국대학교는 저희가 뭐 역전패를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 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어떤 좋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의 더 강해진 모습 2주 뒤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장 서대성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서대성 감독이 뽑은 숨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22번 김형민 선수가 제 옆에 나와 있는데 솔직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김형민 선수예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흔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오늘 숨은 선수로 뽑아주셨어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수비만 일단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 수비가 좀 잘 된 것 같아서 아마도 수훈 선수로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수비에서 너무 많은 활약을 보여줬고 상대 공격수들을 틀어막았는데 어떤 각오로 나왔나요? 어떤 선수를 주로 막겠다. 내가 이 선수한테만큼은 득점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나왔는지 묻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저는 김성민 선수를 슛을 안 주겠다는 생각으로 막았습니다. 일단 전 경기에서 슛이 하도 많이 잘 들어가서 슛만 막으면 그래도 저희 팀에 셀프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본인이 정말 100%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는데 자 득점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좀 더 보완해서 팀의 중심 선수로 커가고 싶을 텐데 이번 시즌 본인의 각오, 목표 그 다음에 어떤 플레이로 감독님의 이 따뜻한 마음에 보답을 할 건지 본인의 각오 한번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비는 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러고 공격에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득점도 많이 하고 어시스트도 많이 해서
나중에는 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팀에서 보이지 않는 선수가 또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 이 대학 스포츠에서 상당히 또 많이 또 좋은 역할 해주고 있고 또 스포츠맨 정신에 또 많이 부합이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김영민 선수가 오늘 손 선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좀 전에 또 물어봤었거든요. 기다리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네. 있을 때 본인도 예상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김영민 선수 그런 생각 좀 들었는데, 하지만 김성민 선수 또 그만큼 잘 막았기 때문에 순 선수로 뽑혔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를 해주는 선수, 보이지 않는 선수가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대학 농구 리그, 또 그런 걸 또 봐주는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서대성 감독은 수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 그랬거든요. 그 초점을 맞춘데 63점으로 3연대 득점을 묶었고, 그 역할을 또 김영민 선수도 하는데 한몫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 선수 또 뽑힐 수 있었겠죠. 예, 이렇게 오늘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맞대결, 동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3승 2패로 중간고사 브레이크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2주 뒤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기대가 되고요. 아직까지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 내일 경기가 좀 기대가 돼요.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내일 고려대와 경희대 양 팀이 맞붙거든요. 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학농구 리그 마지막에 네 팀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는데, 나머지 세 팀에게는 승리하고 지금 고려대에게만 승리를 못했습니다. 무조건 고려대를 꺾겠다는 승리 가짐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또 정규리그 4연패를 달성한 팀이기 때문에 또 연패 없이 뭐 연승 행진을 또 이어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중간고사를 앞두고 각 팀들의 승리를 향한 처절한 열정,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몸부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그 열정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계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맞대결, 동국대학교가 승리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말씀의 이재범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